워렌 버핏이 부를 쌓는 과정을 다룬 책은 2000권이 넘는다. 그중 다수가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다.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가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다. 815억 달러는 그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워렌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워렌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모건 하우저리 지은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입니다. 모건 하우저는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고요.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풀 컬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20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스토리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할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두 번째,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세 번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입니다. 나머지 그 스토리 내용도 상당히 읽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말 투자의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내용만 충분히 아셔도 투자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브록,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의 마지막에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부분은 스킵하시는 분들도 뒷부분은 꼭 한번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여기는 제가 인트로에서 읽었던 워렌 버핏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이 지금 엄청나게 큰 부를 이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큰 부를 이룬 거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잘했기 때문인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여기서는 워렌 버핏이 10살 때부터 투자를 하였고 10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고 꾸준한 연평균 수익률을 올린 게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복리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연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수장 짐 사이먼스는 1988년 이후 연간 66% 수익률로 돈을 불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근접한 적이 없는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22%인데 사이먼스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이 글을 쓰는 현재 2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버핏보다 75%나 덜 부자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냐 하면요. 사이먼스는 50살이 되어서야 투자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세월이 버핏의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이먼스가 연간 66% 수익률로 버핏처럼 70년간 부를 쌓았다면 그의 재산은 6,300,900경 781조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즉, 이처럼 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 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 위험한 점은 우리가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잠시 멈춰서서 복리 잠재력에 관해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해왔다라는 제목의 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합니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 거래 전략, 부분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정반대의 경우, 즉 계속 가지고 갈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비극을 낳는다. 아, 이게 정말 맞는 게 저의 그 경험상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면은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할때 돈을 꽤 벌었거든요. 한 몇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 돈을 버니까 그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또 돈을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빼는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고자 했으면 그 금액은 절대로 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금액이 계속 복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큰 돈을 벌어주는 거는 결국 복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 관련 책을 리뷰를 하면서 그 원칙을 세웠거든요. 제가 투자를 하는 금액은 절대 빼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그 코카콜라 한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 돈이 날 때마다 계속 외화 주식 투자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빼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돈을 쌓아가면서 굴렸는데 그러니까 돈이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돼서 그게 바로 이게 복리의 수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직 오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 금액은 절대로 빼지 않고 한 10년 이상 보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오는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백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기서 지금 제시 리버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한동안 투자를 할때 제시 리버머를 그롤 모델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 제시 리버머라는 책도 사고 여기에는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랑 주식 매매하는 법에 대한 책두 개를 합본한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을 막 치는 그 주식 투자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에 태어나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재산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대공황 시대죠. 하지만 제시 리버먼은 3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최악의 달중 하나로 기록됐던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즉,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벌었거든요. 하지만 4년 후 1929년에 대박을 친 리버모어는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더큰 베팅을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으며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즉, 최후는 권총 자살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데는 되게 능력이 있었지만 부자로 남는 데는 서툴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라는 표현이 스스로에게 적합하지 않다 해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교훈을 남긴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버는 것이다. 이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돈 문제에 있어 생존이라는 사고방식이 그토록 중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유다.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복리의 수학적 원리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복리 원리가 빚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활약해야 한다. 복리는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1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매달릴 수도 있다. 그가 어떻게 최고의 기업과 값싼 주식과 최고의 매니저들을 찾아내는지 연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덜 어려우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 있다.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는 것이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다. 장수는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나심 탈레브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후자를 필요로 한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핵심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복리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 현금 덕분에 약세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그 현금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은 연간 1%가 아니라 그몇 배일 수 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파는 일을 한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큰 도움이 될수 있다.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저 썩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유지하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재무 설계 및 투자 계획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나의 행동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계획이라도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살아남는 것은 극히 소수다. 향후 20년간 자신의 소득과 저축 비율, 시장 수익률에 관한 계획을 세울 거라면 지난 20년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계획이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다. 그리고 알수 없는 일로 가득한 미래야말로 누구나 맞닥뜨릴 현실이다. 좋은 계획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류의 여지를 강조한다. 계획의 구체적 요소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 그만큼 경제생활은 위태롭다는 뜻이다. 반면 나의 저축 비율이 오류의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간 시장 수익률이 8%라면 좋겠지만 4%만 되어도 나는 문제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계획은 더큰 가치를 갖게 된다. 종종 안전만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는 사람들이 금융 의사결정을 할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안전마진은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안전마진이 넓다면 결과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우고 모든 돈을 투자를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잖아요. 하지만 행복회로를 돌리는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순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 낙천주의는 흔히 일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정의이다. 현명한 낙천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올바른 쪽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진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것 역시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제시 리버모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투기꾼이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투자를 할때 장기적인 성장을 믿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에 조정은 필수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이 손실을 볼때 팔고 나가면 안 되고 손실을 볼때 기다리든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으면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타이밍을 맞춘다고 높을 때 팔고 그러니까 쌀때 사고 그러려고 하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 장기 성장을 믿고 떨어질 때건 오를 때건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 6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양량의 예술품을 샀다. 컬렉션의 일부가 훌륭한 투자로 밝혀졌고,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최고 작품들이 수익률에 수렴됐다. 그게 전부였다. 가장 훌륭한 딜러들은 인덱스 펀드처럼 움직였다. 살수 있는 건 모두 샀다.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개별 작품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매했다. 그런 다음 몇몇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그게 전부였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금융에서는 롱테일, 즉 결과 분포도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 몇안 되는 소주의 사건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롱테일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해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그 러셀 30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형 상장 기업들을 폭넓게 놓아놓은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셀 3000 지수는 1980년 이후 7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성공이 틀림없다. 그런데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40%는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훌륭한 성과를 낸 7%의 기업들이 실패작을 벌충하고도 남았다. 7%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에 관련한 조언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은 어느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만약 평생을 투자한다면 당신이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내리는 의사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안 되는, 아마 1%도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냐를 가늠하는 것은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이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게 되는 반응일 것이다. 비즈니스 투자 금융에서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추락하는 게 정상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시대 최고의 투자자 중한 명인 피터 린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마치겠죠. 2013년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말하길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 찰리 멍거가 이어 이렇게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하면 장기 실적은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절반은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실패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투자를 했을 때그 중에서 한 번의 성공이 그 자신의 그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야 그 중에 한 종목이 성공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참그 얘기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종목이면은 그거를 집중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주식이 그 성공할지가 모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주식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렌 버핏도 500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했고 그중에 10가지 내외에 큰 투자 수익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기를 그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해도 결국에는 그 이득을 거두는 게그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 소수의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한 챕터로 생각하는 세 가지 장을 살펴봤고요. 이 책이 20여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좋긴 한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페셜 블록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에 있는 내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본인도 이 내용을 적용하면은 앞으로 그 투자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도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단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게 태어나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순전히도 운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의 결과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단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통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기쁨은 질리지 않을 것이다. 넉넉한 저축이 있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적절한 시간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기쁨 또한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기쁨 역시 대단한 것이다. 내가 모은 한 푼 한 푼은 모두 남들 손에 맡겨질 수 있었던 내 미래 한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단다. 우선순위가 뭐가 되었든지 말이다. 내 부모인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너를 지원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를 응석받이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야박하게 굴겠다는 게 아니다. 1달러가 얼마나 귀중한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1달러의 가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다. 비참해지지 않으면서도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인생의 기륭화봉 앞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돈 관리도 이와 같단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엄청난 실수만 피해라. 가장 큰 실수는 빚더미에 파묻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힘이 될 것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내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5만 달러를 벌지만 4만 달러만 갖고도 행복한 사람은 15만 달러를 벌면서 15만 천 달러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 더 부자다. 수익률이 5%여도 지출이 적은 투자자는 연간 7%의 수익률을 올려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야 하는 투자자보다 더 넉넉할지 모른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내가 얼마를 갖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18살에 인생을 모두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내가 고른 전공이 나중에 즐겁지 않아도 되고 내가 딴 학위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아니어도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도 괜찮다. 가치관과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노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다. 마음을 바꾼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말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단순히 가격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바쁜 직업의 대가는 가족, 친구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다.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의 대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우는 대가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대가의 대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도 많지만 그 대가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창의성을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화폐로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 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내 세상이 내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조언이라 해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엄마 말은 항상 잘 들어야 한다. 끝으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모건 하우절. 이렇게 그 스페셜 브록으로 저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5페이지 분량의 내용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내용과도 되게 많이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 내용만큼은 한번 듣지 마시고 한번 듣고 또 나중에 한번 듣고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5페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끝에 5페이지의 내용만 자신이 그 습득을 해도 이 책을 읽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재테크나 이 투자에 관련 책들을 많이 그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뷰한 이 세 가지 내용은 대부분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들으신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투자할 때 꼭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나중에 큰 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